기사. 잠시만요. 게임이냐? 헤드가 왜래? 아 이거 아니 아 갓본기 진화 불품기 해시계면은 다 모았네. 안녕하세요. 이 포션 PE 포션 사신 신신신신
사신 서네코. 커피 커피 먹고 저거 불태우는 조약이랑 불태우는 조약이랑 불타는 조약이랑 얘네 어떻게 잡냐 근데? 뽑을 불이 없는데 불 못 뿜기. 예. 화염 장벽? 장벽 필요 없겠지? 저거 나와야 되는데. 난관 극복. 화염 장벽. 어, 윗부츠다. 이제 엘리트 안 가도 되겠다. 근데 엘리트 가서 돈 벌어야 잘 가서 제거하니까 일단 엘리트를 아이씨. 카드 왜 안 써지냐? 여서 죽겠는데? 해식의 아클특 그냥 무한됨. 아 이런 소멸 키워드가 괜히 좋은 게 아니지.
아, 잘 못 왔다. 헐. 아, 됐어. 어차피 돛 없는데 위에 상점 가면 되지. 안 돼. 이걸 찰싹을 맞는다고. 아씨. 노예상인 게임 개사라네. 그래도 되긴 됐다. 이 정도면은 싸울 수 있나? 이거 부상 3장 들어오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부상 3장 받으면은, 아, 진화 있네. 진화 존재를 깜빡했네. 이거 100골드 받았으니까 두 장 주면 되겠다. 쪼개는 가면도 있네. 근데 지금 기사를 써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긴 하겠다. 기사 안 쓰고도 첫 턴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. 그래서 언제 잡냐? 400대 때려야 되는데. 펜촉 있으니까 36대 때리면 되겠다. 시계가 고급 유물이라 잘 나옴. 재물 떴으면 거의 다 했지. 아, 재물 강화하지 그래. 광란? 예, 지금 대기 광란 흘레 광란 성급함 하면 돌아가는데. 뭐 유튜브 썸네일로 광란 박아야겠다.
와, 광란댁이에요. 광란으로 잡으면 광란댁 아님? 나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? 어우, 큰일 날 뻔했다. 아니, 강타 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내가 윙부츠를 생각을 못했네. 여기 가서 지우고, 여기 날라와서 다시 지우고 가면 되겠다. 지도 볼 때 윙부츠 생각을 안 했네. 윙부츠 바리케이드. 아, 천천. 이걸 주네. 저거 순수도 들고 갈까? 순수는 근데 말릴 위험이 너무 큰 거 같은데. 입에 줌? 이제 어포 먹으면 되겠다. 어포 없어도 될거 같으면 먹지 말까 그냥. 재물 쓸 때 핸드 터지니까 천천 넣자. 아니, 순수 넣자. 아, 실수. 헷갈리긴 해도 순서만 지키면. 이거면 핑핑이도 안심이지. 우리 집 안심 핑핑이.
심장까지 문제 없지. 드루가 말리면 좀 그렇긴 하겠는데. 재물을 뽑을 수 있냐 없냐인데 확률은 꽤 높으니까 안심해도 되는 게 아닌가? 반반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. 이거 폼타로는 못 돌리지. 필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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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긴 한데 그거는 너무 느리니까 광란을 쓰자. 광란 덱이라서 광란 쓰는 거임. 이걸 광란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. 역시 광란. 몸박은 나가 있어. 광란은 8대 모르고 몸박은 11대 모르니까 몸박이 아니야. 그럴 리 없어. 거짓말 치지 마. 비즈엠이 다르면 새로 고침을 하십시오. 트위치가 잘못했습니다. 아니지. 트위치 잘못이 아니지. 네트워크 문제지. 대부분은 네트워크 때문입니다. 재물 4, 5, 6 이렇게 바뀌었죠. 이게 바로 광란 덱입니다. 몸박이 더 아니 그런 카드는 없습니다. 세상에 그런 카드가 어딨어?
방어도만큼 데미지를 준다니. 그런 사기 카드가 존재할 리 없지. 이제 주판 나왔으니까 폰멜 타격 서크면 되네. 더 빨라졌다. 안녕하세요. 재물 전에는 피격이었는데 버프 먹었어? 이제 아님. 개굴 방란덱 144 피해를 줍니다. 스릉 심장 허접쇠. 완넘 완넘 광란덱. 하이랜더 완넘